세운병원 족부 클리닉 이두현 원장입니다. 정강이에는 여러 근육들이 있는데 그중 전경골근은 발목과 발을 몸쪽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전경골근의 무리한 사용은 정강이와 발목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오래 걷거나 서 있는 분들은 스트레칭을 통하여 정강이를 풀어주시는 것이 전경골근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강이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한 발을 뒤로 보내 발등이 지면에 닿도록 해준 뒤 발등으로 지면을 눌러 정강이를 늘려줍니다. 10초 정도 유지해주세요. 정강이 통증이 있는 발을 앞으로 내밀어 발등을 몸쪽으로 당겨준 뒤 반대편 무릎은 구부려 상체를 숙여줍니다. 이 상태로 10초 정도 뒤 종아리를 늘려주세요. 다음 동작은 폼롤러를 이용한 동작입니다. 무릎을 구부려 정강이를 폼롤러에 올려주신 뒤 체중을 앞뒤로 이동하여 정강이 근육을 마사지해줍니다. 한쪽당 10회 정도 반복하여 양쪽을 모두 진행해주시는 게 좋아요. 어떠신가요? 정강이 통증이 조금 줄어드셨나요? 시간이 나실 때마다 틀틈이 열심히 해보자고요. 화이팅!